있습니다. 10월 29일 상기한 10월 29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 첫 차량에는 진실이 죽었다는 진실 명정과 함께 우리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겸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진천광장까지 행진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의문투성입니다. 도대체 왜 그날 국가가 없었는지, 도대체 왜 참사 직후 희생자들이 뿔뿔이 터져있는지.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하셨고요.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책임자들의 재판 중이니 책임자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니냐. 국가가 조사를 했으니 이미 진상규명은 완료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혜영 국장 총장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자가 석방되었습니다. 이상수 이상미 국장관이 이상미 국장관이 사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